어떤 변화를 겪으면 빵 터지게 웃으실 때 투둑 실명 괴사가 될 수 있거든요. 피할 순 없습니다. 코레 피부과 대표원장 이하은입니다. 가로수길에서 피부과를 운영하고 있는 강승훈입니다. 저는 MH 클리닉 이소연 원장입니다. 너무 인위적이게 빵빵하게 하기보다는 한 듯 안 한 듯 강남 미인형을 피하는 작고 둥글고 자연스럽고 이런 라인들을 많이 선호하세요. 단연코 입꼬리를 살짝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입 주변으로 필러를 놓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요즘에는 예년 같지 않게 입술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으셨어요. 모든 부위가 가능해요. 관상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귓볼에 귓볼? 생각보다 많이 해요. 손등, 이제 손이 나이 들면 이게 티가 너무 많이 나는데 손등에 맞으면 효과가 굉장히 드라마틱해서 한번 해보신 분들은 반복적으로 하기도 하고 관자놀이 달걀형 얼굴을 만들기 위해서 관자놀이 있는 부위도 브라질리언 왁싱이 워낙 대중화되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이런 쪽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또 엉덩이도 막 딱 앉으면 놀리는 그 부위가 볼륨이 꺼지면서 검게 변하는 그 부위에 필러를 넣어서 볼륨을 채우고 데인저 존이라고 해서 위험한 부위들이 있어요. 미간이나 코끝, 팔자주름, 피부 괴사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가장 우리가 무서워하는 건 바로 실명. 제일 실명의 위험도가 높은 데는 미간, 코, 눈 주위에 있는 혈관에 들어가게 되면 혈관을 막게 되는 일이 생겨요. 망막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혈액 공급이 안 되면서 실명하는 경우가 논문상으로는 수십 명의 실명 환자가 생겼었고요. 기도하는 거죠. 실명 같은 부작용은요, 내가 굉장히 잘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고 갈 때 제한속도 안에서 달린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날이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의학적인 프로토콜 규정이 있지만 그 안에서 잘 지킨다고 해도 사실 사고라고 하는 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모든 부작용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인 사실이고요. 혈관을 보면서 필러를 주입하는 장비들을 갖추고 있는 병원에서 시술을 한다거나 바늘이 아닌 캐뉼라로 시술을 한다거나 캐뉼라는 앞이 뭉툭하고 그 둥근 캐뉼라가 혈관이나 조직을 손상시키지 않고 밀고 들어가는 역할을 하는 아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조금 부작용을 줄여줄 수 있는 필러 시술을 한 병원으로 빨리 내원을 해서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시행받으시면 깊은 흉터로 진행되는 거를 조금이라도 늦출 수가 있어요. 필러가 녹지 않게 주사를 놓을 수 있어요. 잘 녹지 않도록 주사를 맞는 방법이 있어요. 캡슐레이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을 형성하면서 자기를 스스로 보호하는 형태를 띄게 만들어 그런 테크닉에 가깝게 주사가 된 거예요.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이 뭐 1년 전에 히알루론산 필러를 맞으신 환자분이 계셨는데 컨디션이 안 좋을 때마다 빨갛게 붓고 열감도 있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필러를 녹였는데도 계속 그런 증상이 생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필러를 녹이면 깨끗하게 녹기는 한다고는 하지만 본인 피부 타입에 따라서 완전하게 녹지 않는 경우도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차이가 있죠. 외국은 질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있어요. 한국은 너무 종류가 많고 질이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수입산 필러가 좋기는 하거든요. 피부과에서는 가슴 필러는 거의 시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슴 필러는 추천드리지 않고 다른 시술로 하고 싶다 그러면 지방이식을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내 가족, 내 여동생, 피디님이 하신다 이렇게 하면 말리고 싶어요. 사실 유방암 검사를 할 때 유방암이 마스킹되는 초음파 같은 거 보면 필러가 들어있으면 굉장히 안 깨끗하게 보여요. 뭔지 잘 안 보여요. 이게 남아서 떡이 된다거나 유선이랑 엉켜있다거나 이런 경우들도 꽤 많거든요. 미용 시술의 가장 포인트는 표시 안 나게 자연스럽게 예뻐지는 겁니다. 꼭 빵빵하게 채워야 돼 하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얼굴의 전체적인 밸런스가 중요하거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디자인이에요. 내가 내 얼굴을 잘 알고 충분한 상담과 원하는 디자인을 하시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